이게 주전자가 밤에 야간 불이 오면 불꽃이 막 와서 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얘도 꺾어 놨는 건데 이렇게 잘 커요. 꺾어서 그냥 심어 놨는데 색깔이 밖에 있으니까 엄청 이쁘죠? 아유. 고무나무, 야는 이름 모르겠어요. 그냥 국화 종류고. 얘는 박한데, 이렇게 흔들면. 와, 향기 좋다. 누가 왔을까요? 과연? 이거는 야생화인데. 꽃, 이것도 이름을 모르겠다. 벌이 날라들었네, 저것도 꽃이라고. 오이 달렸어요, 오이. 저거 꼭 검은산에서 나무 속에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응, 야생화, 뭐, 하여튼. 그 주차장 반대편에 소나무 숲에 깔리가 있는 거. 짜잔! 누굴까요? 이름 뭔지는 모르겠다. 됐어! 됐어! 대서님께서 오셨어요. 뭐 하러? 이거, 이게 강원도 옥수수예요. 맛있겠죠? 대서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까서 가마솥에 삶은 건데 맛이 엄청 좋아요. 자, 우리 대서님, 제가 그쪽으로 가서 꽃도 보이고 좋은데, 대서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다야? 또 이상하다. 나는 서울 사투리를 못해가. 아, 안녕해, 예. 안녕, 뭐라 하지? 경상도 말로? 이쪽 북부 쪽에는 안녕하시니 껴, 뭐. 응. 그러니 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쪽은 아니고. 그, 오셔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지금 막걸리 한잔하고 있어요. 자, 인사해 주세요. 정말입니까? 네. 아, 예, 반갑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남자들은 무뚝뚝하게 거지없어갖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끝!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산세가 너무 좋다. 하늘까지. 우리 대스님이 오늘 아까 비가 오더라고 좀 걱정했어요. 비가 와도 비가 뭐, 좀 상관없는데요. 비가 와도 상관은 없다마는. 비 오면 또 덫에 운치 있고. 자, 막걸리 한 잔. 건배할까요? 막걸리 한 비 오면 운치 잔. 있고 또 덫이. 저는 막걸리 못 먹으니까 야를 따주소. 엔요. 엔열을 따서 한 잔을 건배를 해야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우리 즐거운 인생을 위하여 건배! 건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거 됐어, 진짜. 됐어요. 됐어요. 됐다 카이. 됐다, 카이. 한잔 쭉쭉쭉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막걸리 맛이 어때요? 선합니다. 선해요. 아까. 왔어. 우리 사장님은 어떠세요? 아유, 산세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와서 먹으니까 너무 응. 맛있고요. 응. 아우, 시원한 곳에 잘 왔습니다. 좋아요. 예. 오늘 또 먹을 것을 얼마나 사오셨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밤새도록 땄습니다, 이거. 옥수수 이거.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했다고? 강원도 원주까지 가서 옥수수 한개 들어봐요. 밤새 이거 따가지고 응. 갖고 와가, 밤새 내려와가, 여기가 삶았지요. 이게 원주 옥수수라. 어젯밤에 가서 강원도 원주. 대서님께서 썰이 왔지. 썰에 온 거라. 안 잡혀서 다행이다. 됐어! 아유, 대서님, 저희 집 농막에 오늘 세 번째 오셨어요. 이렇게 뜬금없이 한 번씩 오신답니다. 시간이 안 나네, 시간이. 시간이 안 돼요. 뭘 먹었든 뭐, 시간이 나가. 매미 우는 소리 너무 좋다. 매미가 울면 많이 덥다 그랬죠. 할일 없이 바쁘더라고. 맞아. 대수님, 저 생가지 먹어봤어요?
생가지. 생가지 옛날 어릴 때 많이 먹었죠. 지금 한 개 먹어봐요, 따가지고. 굉장히 애비야, 그게. 아니야, 조그만한 거 따면 맛있어요. 뭐라고요? 응. 왜요? 먹어봐, 맛있다고, 달달하다고, 생가지. 아니, 생가지 많이 먹었죠. 응. 나 밭에 오면 생가지 따먹거든. 우리 집 거는 안 따먹고, 옆집에 가 따먹어요. 아휴, 꽃밭도 이제 내년 되면 좀 더 예쁘게 가꿔서 꽃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이뻐요. 가지를, 대선님, 조그만한 거 따야 된다? 큰 거 따면 못 먹어요. 아, 그래, 그래. 딱 맞게 따대. 이거 얼라가지네, 얼라가지. 얼라가지 좀 물에 씻어요. 양아 쪘잖아. 약은 안 치지. 양 안 치면. 어제 빗물에 씻겼다고. 내려가 옷을 이랬어, 좀 닦아야지. 그래, 그래. 옷을 씩씩 닦았어. 내려가면 먹네. 잘하시고. 아, 맛이 어때요? 이 사람들, 가지 먹는 거 잘 모르더라고, 생가지. 생가지 많이 먹는데. 달죠? 아니, 껍질. 다 먹고 껍데기 버리고 이런 수도 있고. 아니야, 껍질까지 다 먹어야지. 가지도 먹고. 응. 껍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쪼매날 때는. 껍데기 안 먹고. 응. 안에 그만해. 속 다 먹고 껍데기 버리고 있다니까. 어릴 때를 쪼매날 때라 하면 알아듣겠어요. 아, 웃긴다. 어릴 때를 쪼매날 때. 안녕하세요. 막걸리 한잔 하러 오세요. 막걸리. 저 옆집에. 막걸리 한잔 하러 와요. 막걸리. 빨리 와요. 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빨리 와요. 여기다가 우리 길을 하나 내야 되겠다. 뒷문 내야 되겠다, 안 그래도. 그거 다음에 내가 하나 차 하나 가지고 올게요. 멋진 두 남자. 옆집에 멋진 두 남자. 재밌어요, 여기 농막이 몇 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난 벌써 모기 물었는데. 모기가 물어요. 아, 더워. 야, 호박은 열렸어, 야. 몰라요, 호박. 호박이 있는지. 이 호박 넓을 때까지 태워가. 나중에 넓은 호박 따가. 호박 죽거리 먹자고. 호박 죽거리 먹고. 호박전도 같이 먹고. 아, 호박전 좋다. 호박 죽도 좋고 다 좋다. 호박전도 밀가루 넣지 말고. 채 썰어가. 그거 먹어. 튀김가루만 살짝 넣어가. 그러니까 구워요. 튀김가루는 이제 넣어야지 이제 이게 이제 안 퍼지고로. 응. 그 튀김가루만 살짝 넣어가. 남자가 못하는 게 없네. 그냥 거의 호박만 먹네요. 남자가 못하는 게 없네. 아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봤어요. 점점 봤어요. 아, 미치겠다. 우리 대선님이 남자, 아, 진짜. 점점도 알고, 남자가 못하는 게 없네. 대선님 남자 아이가? 어이, 갑자기 뭔 소리라 지금. 황당하네. 점점도 안 해보고 참. 됐어! 진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없고. 5분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웃겨. 우리 여기 옆집하고 이렇게 다들 재밌어요. 같이.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요? 빨리 와요! 빨리 와봐요! 이게 뺑 돌아와야 되니까 멀어서 뒷문을 하나 내야 되겠다. 옆집으로 다니는 거.
이렇게 풍성할 때는 좋은데, 대선님 저기 아주까리 가는 거 봤어요? 알죠, 아주까리. 응. 피마장. 응, 피마장. 피마장. 피마장 저기 있잖아. 아주까리. 저거 옛날 어릴 때 저거 아주까리 그 열매 따가지고, 응. 그거 기름 짜잖아요. 그때 딱 깨물면 딱 갈라지잖아. 그래가지고 모양이 빈대같이 생겼다고. 예, 꼭 그래. 그 눈 같은 데다가 달아가 빈대다 하면서 그 장난치고. 아, 몰라. 그건 한 번도. 아니, 감이에요. 그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그 깨물면 싹 버려지면 이제 몰라. 꼭지비가 눈에 다 담당하고 있고 장난치고. 이랬다. 진짜? 어. 응. 그래 놀고 있었다니까. 저 피마자를 심었더라고. 저 잎사귀를, 연한 잎사귀를, 삶아가지고, 쌈싸 먹으면 맛있어요. 보름나물로 나오잖아요. 응, 작년에 뭐? 내가 그냥 그렇게 먹어봤어. 삶아봐. 오세요! 보름나물로 나온다. 빨리 와요, 그래. 그 다리 이렇게 길게 하면 올 수 있어. 배고프 죽겠어, 빨리 와봐요. 그거, 내가 쟁반국수도 해갖고 올게. 어? 순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여기. 옆집 아저씨가 담 넘어와요. 아, 잘생겼어.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막걸리가 또 쏟았어? 야, 막걸리 한잔 먹으면 되겠네. 예, 응, 예, 앉아봐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게 완전 포부네. 앉아. 말하지, 꼬라지가, 이 꼬라지. 알았어, 그래. 꼬라지가 멋진 꼬라지다. 그냥 저거 자목질이 그냥. 오케이. 자막처리 하래요. 꼬라지가 뭐라고. 자, 이제 우리 옆집 사람하고 대선님 인사해. 아, 맞아요. 응. 안녕. 크게 이야기 좀 해라. 예? 크게. 안녕. 대선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여친님들 안녕. 건강하셔. 사랑해, 예.